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저희가요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그리고 또 주말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선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가 0.33%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뭐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투자 시장의 심리를 끌어내린 것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2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올라섰습니다. 이제 4.2%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달러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6,700달러 선입니다. 주말 사이에 좀 주춤하면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세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한 시세 흐름들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800달러선 내려와서 1,7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크게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시총 상위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라 하나는 20달러선 내려앉아서 현재 구간에서는 19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 좋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한 흐름들을 계속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결제가 65개국 이상으로 확장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코인데스크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비트코인 2023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잭 말러가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결제국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설하는 그 장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이 컨퍼런스에서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결제 관련한 회사인데요. 65개국 이상으로 이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확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3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스트라이크 앱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빠른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이 글로벌 결제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이러한 또 결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경우에 비트코인 결제에 관해서 보다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사용자에게 비트코인과 테더로부터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주춤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잭 말러의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 보다 대중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의 한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비트코인 큰 반등을 암시하는 온체인 분석을 센티멘트에서 내놓았습니다. 자, 이 센티멘트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분석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코인 가격에 관해서 다양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하나의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지표가 2022년 11월 FTX 폭락 이후의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거래에 상당한 감소가 보인다라고 센티멘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이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굉장히 감소를 했던 그 시점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 불장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2만 9천 달러에서 바닥을 쳤었고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까지 일어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거래 감소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1일 고유 비트코인 주소가 80만 개 미만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전 불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자, 센티멘트의 말처럼 비트코인의 큰 반등이 일어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도 관련한 지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시세 흐름들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위축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억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JP모건의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JP모건은 지적을 하면서요. 이런 미국 당국의 규제 압박을 통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테더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언급을 하면서 하지만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들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까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디폴트라는 문제에 직면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큰 도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위축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JP모건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JP모건은 뭐 암호화폐에 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많은 언론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어떤 압박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월요일 브리핑까지 마쳐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